진짜 시간이 빠르네요. 벌써 1년 됐는 줄도 몰랐는데. 영화를 만들고 나서 전주국제영화제에 다녀온 이후에 이제 6월 6일 오후 6시에 영화 상영회와 공연을 같이 하는 666으로 시작을 해서 또 어쩌다가 7월 7일 7시에 또 상영회를 하게 되고 777이 되고 그 이후에 또 8월 8일 8시에 상승마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영회를 하는 또 888 상영회가 또 되고 마침 또 이제 영화를 촬영한 지 그 1주년이 되는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때에 영화를 촬영했던 제주도에서 999 상영회까지 지금 이렇게 마치게 되어서 참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의미 있게 상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그치 고마워요. 뭐 가장 고마운 사람은 미영 씨이고 배우들 캐스팅하는 부분에도 정말 많이 도움을 줬고 그 외에 우리 주인공 세 배우님들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동성 씨는 족구왕에서부터 굉장히 주목하고 있던 배우였는데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영화의 주연으로 흔쾌히 이제 출연을 해주고 연기도 너무 열심히 잘 해줘서 그것도 너무 고맙고 순환 씨는 내가 이렇게 황순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3차원을 넘어서는 정신세계를 너무 잘 표현해줘가지고 그게 너무 고맙고 지수씨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도 혼신의 연기를 해주길 너무 고맙고 아직 계속 다 고맙다고 얘기하네? 그 진짜 예든씨가 없었으면은 영화 못 찍었죠.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큰 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랑 다른 스태프분들 와서 놀러 와가지고 여기 끌려와서 연기하고 일하고 그것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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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거 아닌가.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10, 10, 10, 11, 11, 11, 12, 12, 12가 남았는데 그게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